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다. 100세 넘어 사는 것이 이젠 해외 토픽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그냥 웃어 넘기면 안 될 일입니다. 행복한 노후,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만만하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은퇴 계획을 짠다면 우리들의 노후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 단계에서 갖게 될 수도 있는 노후에 대한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그래서 충만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또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이제 오픈한 지 열흘 남짓된 카페지만 벌써 여행 이야기, 영화 이야기, 노래 이야기, 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대화가 아주 넘쳐납니다. 카페 이름에서 실버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40대, 50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는 40 이후 인생 후반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제가 댓글란에 가입할 수 있는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파란 글씨의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가입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입 절차 아주 쉽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재미난 이야기가 풍성하게 꽃피우는 곳,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광고였습니다. Like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착각.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화초나 가꾸고 바둑이나 두면서 보내는 일상이 전형적인 은퇴 이후 생활이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노후 생활은 너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보냈던 30년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은퇴 생활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최적기는 바로 은퇴 이후서부터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만큼 완벽하게 조건을 갖출 때는 없습니다.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착각. 경제적인 평안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안다. 월급쟁이 생활이 고달프다, 지겹다 하지만 끝내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급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월급은 나올 테니까 그걸 믿고 좀 과하다 싶은 물건도 카드 긋고 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돈 들어올 거니까 갚으면 되잖아요. 은퇴 이유가 불안한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은퇴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던 월급이 그리고 소득이 딱 끊긴다는 것이겠습니다. 많던 적던 젊었을 적부터 모아온 자산으로 남은 여생을 버텨야 합니다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샘물은 말라비틀어졌는데 자녀 결혼식과 같은 목돈이 나갈 일들은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소비를 줄이고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멋진 노후 생활을 꿈꾸지만 야무진 은퇴 준비가 없다면 기다리는 것은 쪼들리는 비참한 노후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혹독한 은퇴 현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안정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막상 은퇴해서 현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금융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기도 하죠.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세 번째 착각.
건강하게 살다 평안하게 죽을 거라고 믿는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지만 딱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겠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죠. 아, 두려운 일이죠. 그래도 요즘은 치매 걸려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도 모두 내려놓은 채 살게 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나만큼은 사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도 남기고 작별 인사도 다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일까요? 이른 나이부터 치매 걸리거나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외로움 속에 시달리다 혼자 골방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네 번째 착각. 연금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지라고 은퇴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조언을 합니다. 매월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주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빌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이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 월급이 통장에 어김없이 꽂힌다면 생활은 한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기관에 의하면 연금 저축 가입률은 늘고 있는데 가입 이후에 그 유지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연금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연금 저축은 가입해놓고 돈을 계속 붓지 못하는 거죠. 은퇴가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 석탑을 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다섯 번째 착각. 자녀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도 또 보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저렇게 잘 키워냈구나 하는 뿌듯함 그리고 모든 성장 과정을 잘 통과한 자녀들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전후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자녀 결혼 지원 문제입니다. 대개 아내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결혼하는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편에 서고 남편들은 능력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대개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이런 엄마의 마음을 100분 활용해서 엄마를 적극 공략합니다. 노후에 구차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다 성장한 자식들에 대한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조처들이 담겨 있어야 좋은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안이하게 준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맞이할 노년은 건강, 수입, 사회적 지위, 사회활동, 뭐 신체적인 역량 등 모든 면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우리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